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또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주신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은 오늘 방어주의 뉴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크게 하락하지 않을 그런 종목이나 업종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방어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까요? 본부장님 공개를 해주실까요? 일단 해운주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반기에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기업의 대표적인 이 섹터는 바로 음식료 업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좋지 못했지만 이제 하반기로 지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해운주들의 주가의 반등 탄력이 사실 이제 5G와 좀 비슷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동안에 왜 해운주들이 이렇게 좀 많이 빠졌겠는가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 해운주들은 BD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벌크선 운임 지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BDI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BDI 지수가 굉장히 지금 하락폭이 강했었던 상반기예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오면 저점 대비 거의 30%에서 35% 지금 회복이 된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제 해운주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 예. 이 신조 벌크선이 많이 출하가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하가 못 됐다라는 것을 역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아무래도 물동량이 많다라는 전제하에 배가 많이 없어 그러면 운임지수가 운임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운주들을 오히려 우리가 방어주 개념으로 한번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운주들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운주는 많지 않습니다. 그쵸. 특히나 또 HMM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가 있어서 그 기업은 논외로 친다라고 보면 몇 기업이 없는데, 그리고 중에서도 저는 펜오션이 가장 대장이기 때문에 펜오션. 관심을 가지실 거라면 펜오션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다른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 해운사의 PBR의 이 적정 포인트를 보면 거의 0.5배 수준인데 지금 이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0.35배 수준으로 다른 기업들보다는 저평가받았다라고 지금 평가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BDI 지수가 올라간 만큼 그것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하반기에는 당연히 상반기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엔 지금 HMM 매각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후보군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마지막 또 후보로 떠오른 쪽이 이 펜오션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하림지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HMM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5조에서 6조 원의 이제 비용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있는 사실 기업들이 몇 개가 있을까 아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림지주가 그 돈을 현금화하고 있지 않다면 결국 펜오션과 같은 계열사들에게 그러한 금액을 또 부담시킬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방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방어주의 공통점은 뭐냐면 배당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당을 받으려면 지금 9월인데 12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의 이제 중기 매매 전략을 놓고 봤을 때 저는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4,8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기 전 초입 구간인데 이 4,8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투심이 또 급격히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해운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높은 유가이기 때문에 네. 유가를 또 빌미 삼아서 주가가 또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서 손절가는 4,800원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높게 잡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6,500원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박스 최상단까지는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펜오션을 해운주 중에 골라주셨어요.
일단은 좀 다른 해운사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도 그렇고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대신 손절라인 4,800원은 좀 지켜달라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방어주의 뉴페이스 해운주와 관련해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인성익 고문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고문님께서는 해운주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해운주 뭐 지금 펜오션이 대장주라면은 뭐 한 비서실장급 때는 대한해운을 오늘 골라봤습니다. 대한해운 네. 뭐 최근에 뭐 그 BDI 발틱 운임지수 오른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고 현재 코로나 그 직전까지 거의 운임이 올라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선물 가격은 그보다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대. BDI 지수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실적으로 바로 연결될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 그 곡물 수출량이 아마 사상 최대치를 지금 갱신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에 옥수 선적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0% 올랐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뭐 중국 국경절 연휴에서 아무래도 물동량 관련해서 BDI 지수 계속 상승 여력이 있다.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석탄 수출 증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운임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상황 환경으로 좀 만들고 갖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특히 그 LNG 선을 갖다가 이제 한 두 척을 만들어 갖고 하반기부터 운행을 하는데 그쪽의 실적이 계속 증가될 것 같다라는 쪽 그러니까 상당히 이 그 권함을 운임 말고도 LNG 관련해 갖고 운임도 그쪽에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실적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30% 이상 올라갔는데 올해 1분기에는 19%나 전 동기에 빠지고 2분기는 5% 빠는데 빠지는 속도가 좀 줄어들어요. 3분기에 바닥 찍으면은 지금 4분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연말에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보다 낮은 수준은 아닐 것 같다. 거의 작년과 동일한 수준 내지는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영향을 못 받았다. 올해 1년 동안 계속 흐지부지하다가 실적이 작년보다 빠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2년 동안의 실적의 영향을 분명히 다시 하반기 가서 받지 않겠냐 하는 그런 개념을 갖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자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유가예요. 유가가 지금 상당히 고공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뭐 WTI 기준으로 90불이 넘어갔고 두바이유는 96불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 가격은 거의 지금 100불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가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운송업종에서 오래된 그 투자 경험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가가 오를 때는 항공주는 팔고 해운주는 사라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 시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에서 그런 쪽에서 해운주 한번 관심을 받는데 큰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이 현재로서는 아주 주식이 크다 보니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저 개인적으로 한 2,500원까지 목표가를 좀 보고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계속 층층이 물량 때는 쌓여요. 바로 올라갈 때마다 한 2,000원부터 거의 한 2,200원까지 물량 때 계속 쌓이는데 요걸 뚫고 한다면은 전고점 한 2,500원까지 목표가 보고 서서히 매수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운주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렸습니다.